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사슴벌레 중에서도 굉장히 희소하고 귀하다고 하는 바로 왕사슴벌레를 채집하러 나왔습니다. 자 이곳은 굉장히 먼 곳이에요. 지금 집에서 거의 한 3-4시간을 운전을 해서 들어온 곳인데, 심지어 차를 타고 산을 또 한 20-30분 가량 타서 굉장히 깊숙한 산에 왔어요. 저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와, 이 왕사슴벌레가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살아가는 이제 고산종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와, 오늘 채집지에 온 곳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근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로 2세입니다. 아 우리 파브로 2세님 개튜버죠? 개튜버인데 오늘 사슴벌레 같이 잡으러 왔어요. 요즘 개를 좀 많이 키우죠. 네. 아 여러분들 이제 채집 시작하러 갑니다. 이 주변에 나무들이 와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벽이에요. 절벽 굉장히 가파러요. 그래서 작업이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손도끼인데 와 너무 안 써가지고 다 녹슬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와 진짜 나왔다. 와 여러분 이렇게 채집을 빨리,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성공한 적은 역사상 처음인데, 여러분 왕사슴벌레 암컷이 나왔습니다. 이 등에 줄무늬 보이시죠? 이 사슴벌 왕사의 주된 특징이죠. 오, 아 여기 번데기 방이 이렇게 있었네요. 와 신기합니다. 와 살, 오우 그쪽에 왠지 수컷 유충 있네요. 그렇죠? 네. 왕사슴벌레 유충 나왔습니다. 와 이게 너무 쉽게 나오니까 또 너무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 진짜 귀한 겁니다. 이게 왕사슴벌레가 애사슴벌레나 뭐 다우리아 사슴벌레 뭐 홍다리 사슴벌레들이 보통 이렇게 동면하기 전에 내장에 이제 먹은 것들을 다 비우고 구동액으로 몸을 채워요. 몸이 얼지 않게끔 그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오 나왔어요. 오 유충 수컷이다. 와 수컷 맞죠? 네. 오 엄청 큰데요? 유충이? 이 정도 크기면 수컷일 수밖에 없죠. 와. 자 이분께서 아까 제가 좀 와 여기 지금 이게 왕사슴벌레 수컷인데 와 딱 봐도 한상 같은 느낌? 벌써 나왔습니다. 잠깐 넣어놓고 네. 아 여러분들 이게 사슴벌레 시크릿입니다. 그 중에서도 왕사슴벌레인데 원래 왕사슴벌레는 이제 굉장히 곱게 먹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입자가 크게 해가지고 그냥 굴을 파고 이동해서 번데기방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금 이제 미생물 자리 잡고 먹기 좋게 변하면 그때 먹으려고 미리 손질해 둔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나무를 찾았는데 나무가 우와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는 상태여서 천천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와 여기 경사 장난 아니네. 오오오오야 미끄러진다. 오오오 절벽이야. 위험합니다. 아 여러분 경사를 타고 왔는데 없네요. 이동 아 경사 이렇게 타고 왔는데 지금 다 저러고 매달려 있어요. 다 이러고 여러분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아, 이제 절벽에 저한테 위험한 데 가지 않겠습니다.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처음에 진짜 오자마자 와 운이 좋다 싶었어요. 지금 거의 30분 이상을 나무만 찾고 다니는데 잘 보이지 않네요. 찾아서 한번 직접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진짜 전체적인 산이 살짝 건조해 보이기도 하는데 햇빛 비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그늘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축하게 아직도 이끼가 새파랗게 잘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즉 왕사슴벌레가 있는 통나무들이 이렇게 육지에 그냥 덩그러니 있어도 수근감이 있어서 찾기만 하면은 좀 잡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흑적사슴벌레, 뭐 톱사슴벌레, 다우리아, 애사슴벌레, 뭐 장수풍뎅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잡으시는데 사실 왕사슴벌레를 많이 잡았다는 분들은 소수거든요. 그분들에 비하면 소수인데 와 이곳은 왕사슴벌레 뿐만 아니라 참사슴벌레 빼고는 모든 사슴벌레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드디어 나무 하나를 찾았는데
아, 습기가 좀 많네. 어, 그래도 시큰 있다. 여기 시큰 바로 나왔다. 근데 이게 무슨 나무지? 좀 말랑말랑한데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냥 되네. 조심. 아이고. 오우, 여기 뭐야 여기. 아, 근데 수분감이 확실히 있네. 그리고 시큰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시큰이 있어서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이시죠? 이거 시큰. 저도 왔는데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우, 딱딱하네, 여기는. 이야, 이게 맛있겠다. 이야, 이거 딱 눈으로만 봐도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수컷일 것 같은데, 왠지. 아우, 야무지네. 아, 여기 유충 하나 나왔다. 아우, 이거 무슨 유충이지? 이거 넓적사슴벌레죠? 예. 네. 아, 이거 잘 따라가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옆쪽이 거칠어진 거 보면 이쪽에 있습니다. 딱 이게 거칠어졌다는 게 추워지면서 애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해야 돼. 천천히. 아, 여기 유충 나온다. 어, 여기도 있네. 아, 근데 넓적사슴벌레네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채집한 아이들은 다 잘 길러야 돼요. 자, 여기 또 수컷 유충이 나왔네요. 근데 왠지 넓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다보면 넓적이도 나오고 왕사도 나오는 법이고 그렇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빼줘요. 이게 유충이 3년 초기 정도 되네요. 이것도 넓적이 같아요. 어우, 유충이 쏟아지네. 여기 나왔죠? 아, 여기는 너무 무르다. 이제부터 물러요. 아, 근데 왕사가 나오기에는 이렇게 좋아하는 나무의 느낌은 아닙니다. 딱딱해야 되거든요, 살짝. 아. 우와. 아, 기분 좋은 게 나왔다. 하나, 둘, 셋, 넷. 오, 기분 좋게 한 마리 이렇게 큰 게 나왔어요. 왕사슴벌레 같은데요, 느낌이. 자, 이쪽에 지금 왕사슴벌레 수컷 유충이 있어서. 아, 왕사슴벌레 아니라 사슴벌레 유충이 있어서 한번 빼볼게요. 와우, 나왔는데. 아, 넓적 사슴벌레 같다. 여기 하나 둘. 와우, 그쵸, 넓적이죠. 넓적이가 맞아요. 아, 왕사슴벌레예요 사실. 와, 이게 왕사면 크, 대박이죠. 에이. 아,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 밑둥 진짜 좋다. 이거는 나올 것 같아요, 금방. 이런데 사슴벌레들이 산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슴벌레 어디서 잡냐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나무 있어요. 여기 밑에 쪽은 작업하는데 잘 안 넣을 것 같고 시큰이 있긴 있어요. 이런데 지금 보면서 경험하고 배우는 중이거든요. 보통 얘네가 이게 탈출공이라 해서 탈출하려면 이 금방에 번데기 방을 짓거나 하는데 이건 유충 상태인 것 같아요, 왠지. 제 생각엔 성충이 있었던 것 같아. 움직였어. 이러면 치다가 뭐가. 아, 유충이네요. 근데 수컷이에요, 수컷. 커요. 느낌이 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유충이 한 마리가 있어서 낚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유충이 이렇게 막대기 나무젓가락, 아니 나무젓가락, 이게 나무줄기 이렇게 두면 나와요. 야, 나왔다. 그죠. 크기의 왕사슴벌레. 왕사슴벌레 맞는 것 같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시거든요. 씨는. 와. 야, 좋다. 왕사 맞다. 와, 진짜 왕사다. 에이. 대박이다. 야. 그래도 한 마리 나왔어요. 왕사슴벌레가. 근데 유충이 수컷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스포츠를 하시면 이제 손맛을 좀 보시잖아요. 근데 이 사슴벌레 채집할 때도 유충을 약간 이렇게 나무에서 뽑는 약간 그런 재미로 하는 건데 잡아다가 집에 가서 소중하게 길러서 번식도 하고 젤리도 먹이고 너무 이게 기분이 좋거든요. 이런 게 재밌어요, 이런 게. 와우. 와, 진짜 단단한데 이게 조금 이렇게 파다 보면 파지는 것도 신기하고 또 안에서 나오는 게 또 재밌어요.
성충 성충 오. 어 여러분 왕사슴벌레 성충 암컷이 한 마리 나왔어요. 호호. 찾으셨습니다. 하하. 왕사슴벌레 맞죠? 야 번데기겁지. 여러분들 제가 직접 잡은 왕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야 등에 줄 잘 보이죠? 기분 좋아요. 이런 맛이지. 오 저기 나왔다. 와 크다. 요충 수컷이다. 와 여기 와 나왔습니다. 이것도 얘도 낚시로 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아, 낚시 한번 해볼게요. 얘네가 이렇게 빼기 힘들 때는 이걸 이렇게 자극을 줘서 물게 한 다음에 물면은 이렇게 잡아 당기면 나와요. 이렇게. 우와 나왔다. 오 열려요. 와우. 자 이번에도 왕사슴벌레인가요 정부르님? 네 이거 왕사 맞아요. 안 봐도 왕사. 아. 와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 손가락이 이만큼 들어가요. 굴이 안에 엄청 많습니다. 큰이랑 나무결이랑 봤을 때 전체적으로 딱딱하고 수분감 있고 뭔가 맛있어 보이는. 좀 맛있어 보인다는데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거의 ASMR인데 약간 나무 패는 소리가 맛있지 않아요? 소리가 맛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치큰 정가운데 있죠? 찾았어요? 아 유충 있네 진짜. 그래 와 물었다 나왔습니다. 오~ 와 아이고 잘 나왔네. 또 왕사슴벌레겠죠? 네 왕사슴벌레 같아요. 예. 암컷. 자 오차. 오요 이게 못하는 것 같지만 참 잘하는 도끼 기계예요 이게. 진짜예요. 뭐가 나왔나요? 오 나왔다. 사실 농담 삼아 막 오 하거든요. 어. 와 색이 좀 독특하네. 어 왕사슴벌레 암컷. 오. 자 두 번째 채집지에서 잡은 왕사슴벌레랑 뭐 넓적사슴벌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잡아서 와 너무 예뻐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 아쉽지만 해가 점점 지고 있어서 오늘 채집은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왕사슴벌레를 요렇게나 많이 잡은 날은 제가 세 번째 왕사슴벌레 채집인데 요번이 역대급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물론 수컷은 안 나왔지만 우선 이 넓적사슴벌레도 많아요. 근데 왕사슴벌레 유충은 한 15마리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15마리에서 20마리는 되는 것 같은데 유충들 한번 모아보자면 와 유충을 요만큼이나 잡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세 명이서 이제 나눠서 사육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왕사슴벌레 채집했었는데 바로 오늘 방생을 하기 위해 짜잔 제가 작년에 한 쌍을 채집해서 번식한 아이들입니다. 집에 조금 더 남아 있었는데 실수로 톡을 하나밖에 안 들고 와서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아 나중에 또 방생하러 올 계획이고요. 저번에 한 쌍으로 그래도 10마리 번식해서 이렇게 방생하니까 그래도 의미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수컷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아서 이걸로 좀 보여드리면 왕사슴벌레 우리나라에서 뭐 3cm부터 뭐 크면 7cm 전후까지 굉장히 성장을 대형급에 속하는 사슴벌레고요. 넓적 사슴벌레 다음에 왕사슴벌레가 그 다음으로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크기 보시면은 턱을 보시면은 크기에 따라 이렇게 턱의 변이가 있는데 얘는 소형이고 얘도 초소형? 아 얘도 소형? 얘는 약간 중형의 왕사슴벌레 수컷이에요. 나름 멋지지 않나요? 이 친구는 직접 잡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꺼내봤습니다. 얘 번식을 위해서 얘만 빼서 얘만 데려가고 얘네 방생하고 집에 있는 거 나중에 집에는 암컷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서 수컷을 데려가고 얘네 다 방생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채집한 나무인데 여기에 다 방생을 해줄게요. 그냥 이대로 붙고 가겠습니다. 잘 살고 고맙고 잘 살아.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아 오늘 왕사슴벌레 채집 세 번째인데 이 세 번 다 성공을 해서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채집할 때 항상 주의하시고 재밌는 충인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